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냉이 FC의 PD 박찬호 PD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멀리서 온 손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방문하였던 광주 기억나시나요? 광주에서 저희가 엄청난 파이터를 한 명 발견했었죠. 네, 김지우라는 파이터를 우리가 발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지우 선수가 우리 5월 19일 우리 강냉이 FC 여성부 이벤트 매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에 찾아오면서 또 한 명의 파이터를 같이 데려왔어요. 근데 그 이 파이터 심상치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 이걸 한번 들고 자기소개하면서 저 카메라 보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광주 사는 17살 한시은이요.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안 해봤어요. 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는 구라고요? 구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 안 돼요. 네. 아, 네. 구라고요. 오케이, 완전히 있었어. 네. 배구랑 육상 했었어요. 배구랑 육상을 했었다. 자, 배구하면 또 스매싱 아닙니까? 네. 스매싱이면은 타격을 좀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타격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러면 혹시 사람을 상대로 한번 이렇게 주먹을 휘두른 적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언제 한번 휘둘러봤나요? 한 며칠 전이랑. 며칠 전에? 네. 그 실제로 싸움 전적이 최근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되는 그냥 건지. 학교 후배 때렸어요. 충격 사실. 학교 후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그 후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요. 여자를 때렸다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때렸다.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나갈 수는 있는 거랍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저요? 그냥 화나서. 자, 어떻게 화를 냈나요? 뭔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해서 폭력을 휘두른 건가요? 저요? 그냥 제 후배 돈 안 준다길래 때렸어요. 아,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화해가 끝났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좋게 잘 합의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네요, 여러분들. 강냉이 우리 친구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키가 몇 센치인가요? 170이요. 170. 자, 옆에 있는 우리 김지우 씨가 있습니다. 자, 김지우 씨는 우리 한시은 씨와 무슨 사이인가요? 아는 사이요. 아는 사이요? 네. 자, 그냥 아는 사이라면 좀 그렇죠. 그래도 대구까지 3시간 반까지 걸려가면서 이렇게 같이 온 사이인데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지? 아, 그 좀 처음에 아, 좀 안 좋게 만났어요. 야. 사실 우리 강릉 FC에 출연한 사람들 되게 많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듣기로는 현재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강경미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의식해서 또 이번 출연을 또 결심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강경미를 뛰어넘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저 그 스펙을 좀 알려주세요. 감금폭행권? 소년원을 네. 얼마나 갔다 왔나요? 6개월이요. 소년원을 6개월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오늘 또 이렇게 강릉 FC 나와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아, 행복하답니다. 경미는 가만 안 둘 거예요, 이제. 야, 우리 경미가 사실은 15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17살 언니야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경미 친구가 사실 도발을 많이 했죠? 네. 도발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은 씨는 한 번도 도발 영상을 올리지 않았고 경미의 도발 영상에도 댓글을 달 정도고 경미는 지금 시은이가 누구지 몰라요. 맞아요. 경미가 우리 지우의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댓글로 너무 뚱땡아 살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우리 지우 씨는 현피를 신청했죠. 맞아요. 현피를 신청했고 그래서 싸지를 뜨자고 했는데 그게 불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점, 만약에 현피를 떴으면 이거는 제가 말려야 됩니다. 우리 강릉 FC에서 룰을 갖추고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정식으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도발을 했고 우리 김지우 씨는 열받았습니다. 너무 분노한 나머지 머리 색깔도 바뀌었죠 지금. 내가 경미 오늘 작살내 줄게. 지금 그래서 오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과연 강경미 씨가 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세요. 여기가 바로 강릉의 케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글러브를 끼고 있는 이 선수 바로 우리 한시은 선수입니다. 한시은 선수의 지금 글러브를 우리 김지우 선수가 열심히 지금 묶어주고 있는데요. 야, 우리 보십시오. 제가 캠코더에 지금 우리 한시은 씨의 몸을 이렇게 담아보고 있는데 비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샌드백 남이 되어줄 선수는 바로 우리 곰픽 작가님. 유승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 선수가 약간 좀 성인일 경우는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 일단 오늘 한번 샌드백 남이 되어 한번 해볼 건데 자, 한번 정식으로 네, 인사하시고 자, 한번 둘이서 이제 펀치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은 씨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 세워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아, 김지우랑 미니에 저렇게 써야 되는데. 야, 좋습니다. 어떤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네. 킥까지. 자, 바디 한번 공격해보세요. 바디. 아니 경민은 망설임 없이 때리던데 왜 우리는 망설이십니까? 경민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경민은 홍지창 선수를 망설임 없이 때렸습니다. 어? 아, 못해요 이제. 못하겠어요? 못해요. 알겠습니다. 우리